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4 26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은 서울 리랜드 FC와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 지금부터 현영민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2주간의 휴식기를 마무리 짓고 이제 다시 K리그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경기에 나서는 서울 리랜드 FC의 베스트 11 소개합니다. 문정인 골키퍼, 백스리 라인의 김민규, 오스마르, 박청환, 2선에는 박민서와 서재민, 카즈키와 차승현, 그리고 공격 라인에 이준석과 김신진, 그리고 이동률이 공격을 펼치게 되는 서울 리랜드 FC입니다. 오늘 경기로서 이제 K리그 303번째 경기에 출전할 오스마르가 이제 수비 라인을 지휘하게 되겠고요. 네. 부산 아이파크는 조성환 감독의 팀을 이제 맡았죠. 구상민 골키퍼입니다. 백포 라인에 김윤성과 이한도, 조위재와 강지훈, 2선에 이동수, 라마스, 그리고 임민혁, 공격 라인에는 유해이와 음라파, 패신 선수가 공격을 이끄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예, 그래서 왼쪽 측면에 지금 김민호 선수가 포항에서 임대로 여름 이적 시장에 지금 영입이 돼서 바로 첫 번째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고 있고요. 네. 오른손 들고 왼발로 코너킥 높게 휘어져 올라갑니다. 오! 그대로 밀어내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하지만 뒤쪽에서 다시 한번 공을 따내고 있는 서울 리랜드 FC. 자, 이렇게 패스 연결. 카즈키 이어봤습니다. 카즈키 열렸어요. 자, 카즈키 그대로 먼 거리. 오, 카즈키! 지금은 강력한 슈팅보다는 골키퍼가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예, 아주 영리하게 한번 툭 쳐놓고 골키퍼의 위치까지 좀 확인하면서 네. 네, 칩슛을 한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천천히 왼쪽으로 다시 들어가네요. 네. 측면 패스 연결. 다행히 김신진은 경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중앙으로 접고 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자, 지금 개인 기량으로 공을 잘 반수하고 있는 상황. 왼쪽 측면으로 내주고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문자 쪽에서. 자, 오, 살았어. 네.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지금은 문정인 골키퍼가 튀어나왔는데 네. 공이 높게 떴어요. 네. 서울 리랜드 공격. 오른쪽 측면으로 넓은 공간. 자, 패스가 좀 불안했습니다만 어렵게 설려내고 있는 서울 리랜드의 공격. 자, 뒷공간 쪽으로 한 번에 길게. 너무 길어요. 네, 결국 이제 공격에서는 새로운 선수들과의 조합이 또 중요하잖아요. 카즈키 짧은 패스 빠르게 올라가는 서울 리랜드의 공격. 자, 공격 수가 많아요. 자, 중앙 돌파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 카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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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즈키. 자, 열렸어요. 김신진. 골키퍼 선발. 아, 지금은 김신진의 오른발에 한번 걸렸는데요. 네, 지금도 좀 짧은 패스를 여러 차례 이어받고 이 패스가 직선 패스 들어왔을 때 네. 카즈키 선수가 아, 김신진. 자, 지금. 지금 네, 구상민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연결이 됐고 오른쪽 측면에 카즈키. 자, 카즈키요. 자, 지금 네. 카즈키 선수가 직접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좋아, 잘 들어왔어요. 자, 자, 정재민. 자, 카즈키. 자, 지금 깔끔한 태클. 확실하게 오늘 경기에서는 김윤성의 투지가 좀 많이 보입니다. 예. 양손 들고 왼발로 코너킥 휘어서 높게 갑니다. 오스만! 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한도가 붙어 있었어요. 예. 결국은 머리까지 맞히긴 했지만 머리 맞히기 전에 예, 파울이 먼저 선언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보시면 밀었죠. 네, 결국 이제 푸싱으로 좀 밀어내고 공간을 네. 좀 확보하려는 그런 슈팅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우리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했고요. 네. 자, 정재민이 걸려 넘어졌습니다만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졌고 카즈키, 카즈키 그대로 안쪽으로 잘 들었어요. 네, 좋아요. 자, 열렸어요. 자, 지금 6탄 범어가 성공을 했고 자, 지금 수비하던 서울 리랜드 FC가 자, 1차 저지선에서 푸싱 파울로 흐름을 끊었습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 카즈키 선수의 아주 킬 패스를 네. 이동률 선수가 딱 빠져들어가는 그 수비 사이사이의 공간 공항에 놓고 첫 터치를 수비 역방향으로 쳐놓고 슈팅 가져갔지만 자, 이한도 선수의 수비 블록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부산의 공을 따냈고 중앙에 있는 이동수 전방으로 길게 갑니다. 이번에 음라파 봤습니다만 뒤쪽에 돌아 들어갔던 자, 음라파 열렸어요. 오른발 음라파 자, 후신이 돌아 들어갔고 뒤쪽에 있던 음라파에게 패스 연결 네. 자, 먼 거리에서 강력한 한 방을 한번 때려봤던 음라파입니다. 네, 결국 라마스가 좀 경기를 풀어줘야죠. 네, 자, 잘 들어왔어요. 연결 됐어요. 잘 열렸어요. 드래픽! 아, 지금은 골키퍼 막고 그죠. 네. 자, 지금은 부심의 깃발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라마스 선수가 중앙에서 빠져들어간 인민혁의 킬패스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자, 온사이드 완전히 탔고요. 자, 여기서 좀 지체했던 게 그대로 좀 각이 좁아들면서 맞습니다. 문종인 골키퍼가 1대1 상황에서 인민혁의 슈팅을 선방을 했습니다. 자, 전진 아, 패스가 연결되는군요. 온사이드 상황. 자, 이준석. 자, 공 살아있습니다. 자, 이준석. 빠졌어,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왼발 스틱. 이번에는 골키퍼 선방이 걸리는군요. 기가 막힌 오스마르 선수의 직선 패스가 나왔고요. 네.
다시 한번 개인 능력으로서 볼을 끌고 나왔고요. 확실하게 라인을 부셔놨던 이준석의 돌파였습니다. 예, 여기서 빠져나왔을 때 손으로 좀 잡아끄는 동작이 있었지만 네. 예, PK를 주는 예, 그런 강도까지는 좀 전달해지 못했습니다. 자, 아, 지금 잘 넣어줬어요. 자, 패싱! 자, 패싱! 다시 한번 크로스가 올라왔고 음라파. 반쪽! 자, 음라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오스마르 머리에 먼저 걸렸습니다. 예, 공간 창출을 예, 음라파 선수가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재민이 천천히 끌고 올라가면서 카즈키가 원터치 패스! 자, 2대1 패스를 한번 박스 안쪽에서 시도해봤습니다만 먼저 걷어냈던 부산 아이파크. 네. 자, 빠르게 자, 돌려놓고 자, 패신. 연결 패신! 그리고 뒤쪽으로 짧게 라마스! 자, 발전한 그대로 왼발 스팅까지! 자, 급하게 쳐다보니까 덜 감겼고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네. 공 살려놓고 자, 오스마르의 긴 다리. 오스마르는 공을 찾는데 억울하다는 지금 어필을 해보고 있고 네, 볼만 사실 공을 건든 것 같은데 네. 오스마르가 일단 파울로 선언이 됐습니다. 달려가면서 자 문전 쪽으로 깊게 올려줍니다. 머리에 살짝 스쳤는데 네.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교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스마르와 음라파 지금 네, 체격 싸움에서 음라파가 공을 따냅니다. 그리고 슝! 결과 빼고는 다 좋았네요. 네, 1대1 경합을 음라파가 오스마르 선수의 이 피지컬로 이겨냈고요. 네. 자, 여기서도 반대 자리 잡던 패신. 우리 뒤쪽으로 오다 보니까 아, 오버헤드 킥 시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 발등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진으로의 이 크로스보다는 자꾸 이 중앙 쪽으로 꺾어주는 패스가 많아지고 있어요. 네, 자, 지금도 좀 안쪽으로 한 차례 끌고 들어왔습니다. 자, 접고 들어가고 오른발로 띄워줍니다. 패신 쪽으로 좀 깊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자, 오른쪽 측면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자, 아프로티키! 다시 한번 카즈키 밀고 들어가면서 카즈키 그대로 왼발! 힘이 잔뜩 들어갔네요. 패스 주자마자 그냥 아주 마음 먹고 네. 슈팅을 한 차례 시도했지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좁아졌어요. 네. 자, 톡톡 치고 밀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까지 마무리! 이번에는 박창원이 마무리까지 지어옵니다. 네. 이 수비 밸런스는 상당히 좀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카즈키의 날카로운 코너킥! 거의 뭐 슈팅 수준인데요. 네, 변칙적으로 좀 강하게 네. 인스텝으로 슈팅을 한 차례 뭐 슈터링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네. 오늘 뭐 와이프와 또 아들 또 가족이 또 경기장에 총 출동해 가족이 힘이 있죠. 자, 골키퍼 나오면 갔어요. 카즈키 오른발 슈팅! 부상민이 카즈키 아, 쟤 오늘 왜 저래 이럴 것 같아요. 아마 분석팀에서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최강원 찔러줍니다. 변경준. 아, 변경준. 변경준. 자, 변경준 빨라요. 아, 변경준. 살아 있어. 변경준. 변경준. 그대로 꺾어서 뒤쪽에서 빼어서 나갔어. 자, 다시 한번 살아 있어요. 자, 못하려 못하려. 오른발. 아, 순간적으로 오른쪽 측면에서 변경준 선수가 기어를 올리면서 빠르게 치고 나갔고요. 자, 치고 나간 이후에도 여기서 아주 침착하게. 야, 잘 빼줬거든요. 이 최강훈 선수의 슈팅이 또 부산민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자, 몬타뇨가 툭툭 치고 올라가고 몬타뇨 옆에 변경준 있고요. 몬타뇨 스틱! 골! 자, 후방에서 한 번에 넘어온 볼 몬타뇨 선수가 자, 1대1 상황에서 좀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상황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서울 1회대 FC 김동현 가득의 카드득 투! 그 주인공은 몬타뇨가 먼저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네, 몬타뇨 선수가 지금도 부상민 골키퍼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위치를 보고 네. 박스 밖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감각적인 네, 가마치 않은 슈팅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비 흔든 다음에 자 여기서도 좀 많이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툭툭 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도 지금 골문을 겨냥하고 정확하게 때려넣거든요. 네, 인사이드로 아주 뭐 골키퍼가 손쓸 수 없는 곳에 기가 막힌 가마치 않은 슈팅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공격이 확실하게 지금 힘이 더해집니다. 네. 네. 지금 아, 저 빠졌어요. 자, 타녀, 타녀! 저 못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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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스틱! 골! 자, 지금은 벗으면 안 됩니다. 네, 이제는 안 되죠. 못타녀! 자,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볼을 꺼내내고 이 볼이 빠졌고요. 자, 몬타뇨 선수가 지금도 아주 뭐 침착하게 이번에는 두 번째 골을 왼발로서 반대 골문에 대 반대 골문에 밀어넣으면서 추가 골을 몬타뇨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 뭐 한 1, 2분 사이에 좀 골이 터졌어요. 네, 자 여기서 이 볼이 빠졌고요. 자 순간적으로 골문이 열렸고 침착하게 이번에는 왼발로서 득점을 한 차례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천지현 선수가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볼은 빠져도 사람은 빠뜨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볼과 사람이 같이 빠지다 보니까 그대로 치명적인 실점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골에 실점이라는 상황도 좀 된 것 같습니다. 민민혁 띄워줍니다. 후방의 이동수 방향을 틀어서 자 다시 한번 찔러주고 자 뒤쪽에 흐름을 라마스 골! 라마스의 왼발 2-1로 추격하는 부산 아이파크. 지금도 중앙으로 볼이 투입이 됐고 지금 응답화 선수가 볼을 지켜준 이후에 자 왼발을 잘 쓰는 라마스. 라마스 선수 숨들이지 않고 가볍게 인사이드로서 네, 추격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인 몬타뇨가 두 방을 터뜨렸고요. 네. 자, 부산에서는 손이 멈추네. 너무나 정직했던 손의 슈팅. 네. 자 오늘 뭐 승점을 쌓지 못하려면은 뭐 밑에 있는 팀들에게 좀 추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또 되겠고요. 몬타뇨가 한 명을 접었습니다. 오른발로 그대로 가마차기. 자 지금 크로스가 아니라 직접 슈팅을 만들어봤던 몬타뇨. 네. 결국 지금도 이제 부산 골키퍼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네. 예, 과감하게 슈팅한 채 시도가 했네요. 라마스 띄워지고 음러퍼. 음러퍼 이번에 발에 걸립니다. 음러퍼 오른쪽으로 이동. 자 박스 안쪽 밀고 들어가고 그대로 슈팅까지. 와 지금은 서울 이랜드 팬들이 깜짝 놀랐겠는데요. 예, 각도 자체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도 네. 아주 날카롭게 잘 꺾어서 때렸거든요. 맞습니다. 서울 이랜드 FC와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는 후반에 터진 몬타뉴의 멀티골로 서울 이랜드 FC가 2-1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